이제 병원에 내원을 이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. 예를 들어서 거리가 굉장히 멋인다든지 자기가 뭐 병원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올수 없이 맨날 바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보내주시면 내가 이제 어느 부위에 이식을 할 건지, 그리고 또 뒤쪽 후두부 쪽에 사진을 찍어서 한장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, 보통 뒷머리 밀도는 저희가 측정을 오셨을 때 하는데, 밀도 자체가 뭐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, 일단 그두장 정도의, 뭐한 두세 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, 만약에 이제 원하시는 수술 날짜가 있거나 또 그때 또 만약에 다행히 수술을 저희가 할수 있는 시간 타임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일날 오셔서 저희가 다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헤어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자를 교정하거나 그러면 헤어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면에서부터 이런 설명을 다 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. 따라서 뭐 굉장히 뭐 거리가 병원하고 멀어서 내원하셨다 상담 받으셨다 또 가셨다가 또 수술 받으러 오시기 어려우신 경우는 미리 저희 병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몇장 보내주시고 이렇게 일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. 그러면 저희랑 시간을 서로 맞추셔서 그때 한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당일날 진료 후에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네.